흉령 산원의 수 504번째 새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지난 6월 30일 함경남도 리원군에서 사는 장은인 여성이 새쌍둥이를 낳았는데 지금 이 새쌍둥이는 이곳 의료 일꾼들의 극진한 정성 속에 건강 상태가 아주 좋다고 합니다. 새쌍둥이로 학진되어 평양 산원에 즉시 후송되어 얼라 122일간의 산전산후 치료를 받았습니다. 정말 말이 애기 어머니지 그저 낳았을 뿐이고 진짜 친부모의 사랑이 가닿기 전에 땅의 손길이 먼저 가다 오늘은 이렇게 충실한 아이들을 받아안게 되었습니다. 아들 둘에 딸 하나를 낳았는데 정말 부모로서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크게 자라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땅을 따라 끝까지 가라는 의미를 담아서 천리 만리 가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앞으로 자식들을 이름 그대로 그래서 땅의 사랑에 보답할 줄 아는 충신들로 키우겠습니다. 귀여운 새쌍둥이를 안고 태어나는 장은인 여성과 그의 가족을 이곳 의료 일꾼들이 뜨겁게 바래주었습니다.